좀 늦게 써줘야 돼. 연보랑 다르게. 어, 패스하기, 반향 전환 맞춰주고, 따다다다다, 지금, 점프 X 해주고, 섀도우 나이프 써주고, 데필 딱 써주고, 오케이. 잘했다. 자, 우리 두 번째 악사리는 바로, 섀도우 힐대와, 그리고 엔젤리 스피릿일 겁니다. 엔젤리 스피릿 맞을 겁니다. 일단은, 자, 지금, 오늘 악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은, 필살기가 원래 무적이 좀 짧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섀도우 게일불구처럼, 그냥 완전 무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지랄발 뜨면 답이 없다. 일단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자, 기본적인 기술 보여드릴게요. 어, ZX는 이제, 넘어진 상대에게 반감 데미지 없어졌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도트 데미지가 달립니다. 아프죠? 그 다음에, 대쉬 X가 띄우기 판정, 그리고 대필은 돌진기로 바뀌었고요. 하단 판정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참가됩니다. 그리고 점필! 만화 소모 감소. 그 다음에 점필 모으기는 두 명의 발칼이 추가로 나온다는데, 뭐 하단에 있으면 무궁무진하죠, 콤보는. 그 다음에 패스하기가 이제 중요하죠. 패스하기는, 예, 일반 아마 힐드랑 똑같을 것 같은데, 콤보를 보여드릴게요. 커맨드 XC, 대쉬 X, 필, 다시. 대쉬 X 필, 그 다음에 점프 X 눌러주시고요. 섀도우 나이프 써주시고, 대필. 까지 하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대할 XC는 이제 모든 능력치 플러스 2 증가, 육속성 내성 25% 증가, 연속 사용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필살기 원툴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인기 많은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필살기를 쓴 다음에 이 CCC를 치면 세우기가 딱 맞는다 하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남냉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하면 딱 맞는데. 이것도 해볼게요, 실전가서. 그럼 다음 학생. 자, 두 번째 학생은 사타릭 스피릿의 강화 버전, 엔젤리 스피릿이고요. 일단은, 지겹죠? 진짜 스피릿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신기한 기술 생겼어요. 바로, 커맨드 앞대압 XC. 예, 그냥 전설의 두자. 예, 빅버전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너무 지겨워 안 사니까, 나름 좀 이제, MSG를 첨가했어요. 자, 기술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을 명중시키면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천칭 판정에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되지만 대시라면 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판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 속성 내성 감소도 있네요. 그 다음에 ZX 똑같이 동일하게 감소 내성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떨어지고요. 여기서 추가타가 지금 된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못하겠어요. 뭔가 이상해. 그 다음에 대필. 아, 뭐 되는 것 같긴 해, 영상을 보면은.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봐봐, 뭔가 잘 안 맞잖아. 그래서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필. 그리고 패스하기는 좀 주변에 뭔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이제 일반 사타니 스피릿이지만 빛 속성 내에서 감소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천칭 판정 3회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앞디알 X 생겼고, 뭐 이 정도입니다. 애초에 아무리 세게 만들어도 너무 많은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좀 질리긴 한데, 일단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아다 출발 갑시다. ZX만 쓰지 말아줘. 갑시다. 자, 버스커 입기면은 한 대만 좀 각성이 되면서 이제 스탯 증가가 되지만 피는 다시 돌려받는 약간 극한의 약간 대출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슉! 아야, 자꾸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나도 방법이 있어.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빠생! 약간 공방은 타이밍이 다르네. 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나도 정정당당히 안 할 수 있어. 조심해줘. 보통 커맨드 두 번 쓴다고요? 오케이. 두 번, 한 번, 두 번. 작성. 좋아요. 그 다음에, 슉! 와, 역각 좋네, 이거? 오, 역각이 상당히 좋네요. 야, 잠깐만, 그거 안 쓴, 야! 자식, 거짓말쟁이. 일로 와, 친구야. 얘 중앙에서 맞아야 더 많이 맞을 거 아니야. 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오호!
야 어때 무섭지? 언제 부적을 쓸지 모르겠지. 바로 지금 쓸 것처럼 해주고 섀도우 나이프 코디. 아 까비 빠세 빠세. 어어어 넌 무서워. 어 넌 무서워. 어 무컴스리. 아 근데 진짜 개빡치겠다 이거. 벽보고 하는거 대필쓸 것 같아요. 와 진짜 벽보고 필수는 답이 없구나. 심지어 이게 쉐기블에 비해 180도 365도라서 까다롭네 상대 입장에서는. 좋아 멍기야 봐주지 않는다 나는. 가보자. 자 일단은 두번 커맨드 써주고요. 지금 안 써본게 좀 많아. 고점이 높아 이 학생아. 일단 이쁘네요 디자인 깜짝깜짝 하는게. 좀 필콤보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은 한번만 더 해주고 패스하기 따다다다 하다 공방에서 좀 늦게 점프 써주고. 아 늦었네요 까비. 좀 늦게 써줘야 돼 연보랑 다르게. 어 패스하기 반향 전환 맞춰주고 따다다다다 지금 점프 써주고 섀도우 나이프 써주고 대필 딱 써주고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완벽한 콤보 다 카페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개든 카페 친구들이 연구를 많이 해줘. 한번 더 가보자. 한번 더 콤보. 아 존나 더. 대출. 아 황금 받아. 오케이 황금 받았다 나이스. 어우 존댓 뻔했다. 저기 아마 가드빌 가기 좋은데 일단 대필 가기 진짜 좋죠. 보시면 따세 해주고 조금 늦게 점프엑스 지금 나이프 대필. 아 늦었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던져버려. 그리고 Z시 이후에 ZLS 콤보도 돼요. 뒤로 밀려오기 때문에 옛날 힐드 느낌으로. 와 일단 필살기 콤보는 이정도. 이제 좀 다른 것도 써보겠습니다. 고점이 높아서 할게 많네요. 저는 버섯까지 해. 조니가 버섯 그대로. 이번 좀 대필 유지해볼게요. 대필이 각이 야무지더라고. 이게 보니까 가드불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가드불가 이겠죠? 이게 좀 야무져 이 각이. 아초! 가드 가능해요? 아초! 아 자 계산해 주려고 하 저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저 새끼는 점프가 야무지게 한데 괜찮아. 기 다 빼면 내가 이겨 그치? 기 다 빼면 되잖아. 그렇지 해주고 ZX로 콤보도 한다네요. ZX도 이제 세우고 있으니까 빠세 ZX 찍기 평타 까비. 좋아. 자 대각으로 던지면은 십자가. 대각으로 안 던지면은 이제 X자 간단하지 준호가? 어렵지 않아?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왜 세냐 했더니까 도트들이 사기다. 이 조금씩 깎이는 도트들이 지금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환급 받으면 그만이야. 아! 환급 받으면 그만이 해주고 섀도우 나이프? 안되나? 이거하고 섀도우 나이프가 대필도 안되나? 해주고 ZX 빠세. 타이밍 좀 나가자겠네요. 한번 더. 자. 아, 아, 아! 반칙 버그 임마! 좋아. 한 번, 아, 두 번. 피해버려. 섀도우 나이프. 아, 이럴 줄 알았어! 될 것 같더라! ZC, 아, 까비. 점핑 이후에 ZC 재택 됩니다. 옛날 힐드 콤보 그대로. 어 좋아. 약간 추억의 악세사리 느낌 나는데 옛날에 레드 많이 썼거든. 아 추억의 악세 좋네요. 아씨 어때 힘싸움 밀린 느낌 들지? 니꺼 별로 안 아파. 내꺼 도트들이 달려있어. 니꺼 더 아플 거 마무리. 아 좋아요. 쉐기블보다 재밌긴 한데 쉐기블은 뭔가 억지 콤보 할게 한데 이게 좀 난전이 좀 더 세다. 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이번에는 그 ZC ZX 점프 ZC 해볼게요. 그거 안 유일하게 안 한 거거든요. 여러가지 해고 있어요 모드를. 아아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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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으아 ZX 모기 확인. 좋아 저 가불기 약세도 이길 수 있어. 해주고
패스하기 따라라라라 조금 늦게 점프 X 지금 오케이 하지마 어! 아 고수면 그렇지 하지마 어우 힘들었네 와 일단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이거 만약에 10인 했으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와 대박 고점도 좋고 기본기 좋고 콤보 좋고 데미지 좋고 재밌고 코디 잘 어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와 5점 자 마스파는 이제 엔젤레 스피릿 맛만 볼게요 일단 화염의 주절처럼 쓰면 되겠지? 약간 추억의 악셀이 연상시키란 거죠 원래 악마가 더 세 그래? 반영장까지네 와우 근데 이게 딜이 좀 말이 안 되게 천칭 판정이 16.9였나? 딜이 졸라 세요 빠세 이제 3타 터지죠 빠세 아 근데 뭔가 쎄도 재미가 없어 아 너무 질려 사타닉은 근데 쎄긴 하네 이 일단 이번 빛버전 매력이 있긴 하네 이 빛버전만의 그 이 기술 하나가 좀 메리트가 있네요 딱 그 라스에서 인생 팔기 좋은 학세? 와 이걸 그냥 골렘에 끼고 하면 그냥 무지성 아니야 일단 뭐 그렇습니다 엔젤레스피는 좀 짧게 리뷰했고요 그래도 워낙 강렬해가지고 힐레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